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 중 하나인 경술국치일입니다. 경술국치일을 맞아서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으로 질문 두어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한미일 해상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꼭 이런 날 일본과 합동훈련을 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평소에 정부적 판단을 아주 잘하시는 우리 군과 국방부가 왜 유독 이런 분야에서는 정부적 판단을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오늘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이 주장한 우주발사체 발사 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보도자료는 이미 배포해드렸고요.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육사 독립운동과 흉상 이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어제 대변인께서 흉상 이전이 육사의 캠퍼스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합발전계획이 어떤 경위로 작성된 것인지 일단 밝혀주시고요. 만약 이 종합발전계획이 육사 교장의 지시로 육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라면 국방부 검찰단은 육사 교장을 집단 항명 수계 혐의로 입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육사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육사 교장이 이런 대통령의 공약을 모를 리 만무한데 이전 계획이 아닌 현 공릉동 캠퍼스의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한 건 통수권자의 공약 추진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실행하려는 것인데 이런 게 집단 항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가능하다면 육사가 작성한 종합발전 계획을 공개해 주시고 아울러 육사 이전 공약은 어떤 상태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공보과정입니다. 조금 전에 육사 종합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육사 이전이라는 공약과 연결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 따라서 추가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현재 육사는 그 이전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육사 종합발전 계획으로서 교과 과정이라든가 기념물에 대한 재정비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네.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데요. 이전을 해야 될 기관이 이전하면 어차피 그 기념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재정비돼야 될 텐데 굳이 이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것부터 하는 건 예산 낭비가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우리 군이 이 훈련과 관련해서 정부적 판단을 하지 않은 이유는 대변인이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일 간의 훈련은 훈련의 목적과 필요성 등을 검토해서 한미일 간의 일정과 시기, 장소 등을 협의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국방부 앞 홍범도 흉상이 만약에 이전된다고 하면은 이제 국방부 내에서 어디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인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런 부분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어디서 뭐 어떻게 논의가 된다 이런 부분까지 구체화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그 이전 검토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역사학계 특히 이제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외부 전문가들이나 혹은 보훈부와 함께 뭐 논의가 이루어질 뭐 예정인가요? 글쎄요. 그게 어떤 방향이 결정돼서 뭐 장소가 보훈부와 연계된 부분이라면 보훈부와 협의할 사항이 생길 텐데 그렇지 않다면 그건 필요 없는 부분이 될 것이고 우리 군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 수 있으면 굳이 뭐 외부의 학계나 또는 협의는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군 내에도 역사나 또 전사를 연구하시는 교수, 학자 또 연구기관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그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육사 흉상 이전도 그렇고 국방부에서 어제 저녁에 추가로 배포하신 입장문 같은 경우에도 뭐 자유시 참변에 뭐 홍범도 장군이 개입했다거나 마치 뭐 그 우리 독립군을 소탕한 막 주범처럼 읽혀지도록 되어 있던데 이런 역사학계에서도 되게 논쟁이 많은 분야고 좀 권위 있는 학자들의 이런 공론화 과정이 없으면은 권위를 되게 잃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런 절차를 좀 아무래도 밟아야 되는 것 아닌지 여쭤보셨거든요. 네. 어제 저희가 입장 드렸던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군내외 자료 또 확인된 내용들을 토대로
입장을 정리해서 알려드린 것입니다. 네, 잠시만요. 아까 김 기자님 먼저 손을 드셔서. 그 어제 세 페이지짜리 입장문을 받고 이게 주장을 계속 열거해 놓은 식인데, 일단은 첫 번째로 그 문자 그대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러시아 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자유시에 있던 독립군을 몰살시켰던 자유시 참변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음,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써놨던데, 일단 뭐 학계를 확인을 해보셨을 거라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공식 사료에는 자유시 참변에 가담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다는 게 공식적인 학계의 입장이잖아요. 이 부분 혹시 확인했는지랑, 그리고 이 의혹이라는 게 사실 이게 국방부 공식 입장으로 자료도 없는데 의혹이라고 단정적으로 낼 만한 내용인지 그 판단 근거가 좀 궁금합니다. 국방부가 검토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려진 군 내외의 자료 또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자유시 참변 연관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학계에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문서에 따르면 소련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기 위해서든지 그렇게 해서 작성한 이력서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소련에 뭐 냈던 그 문서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자유시 참변에 참가를 했던 홍범도 장군이 네. 직접 기술했다. 이력서 뜻인가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자신이 가담했다라는 내용을 소련에 말을 했다. 이 자료를 확보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문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강 기자님 지금 마이크 잠시 꺼주시고 뒤에 마이크가 켜져 있어가지고 네, 박 기자님 질문하십시오. 아, 저도 이어서 그 KBS 박찬입니다. 그 근거하셨다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이 공개돼 있고, 또 사령관 신분증이나 뭐 이력서 이런 것들이 그런 자료로 학자들께서 연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또 이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제 2017년에 이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낸 자료만 봐서 또 그 자유시 참변에서 희생자에 대한 부분이 좀 의견이 갈리는데, 굳이 400에서 600이라고 특정을 하셨던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어제 드렸던 입장 자료는 검토하는 배경에 대해서 여러 질문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런 공산당 입당이나 여러 가지 활동과 관련된 물론 역사학계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확인되고 알려진 사실들을 정리해서 이런 내용들 또는 확인된 사실 또 이런 의혹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다 하는 그 배경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네, 김태훈 기자님. 예, SBS 김태훈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 육사 흉상 이전 검토하고 국방부는 아직 검토 시작을 안 한 거예요? 검토한다 했으니까 검토 시작한 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검토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토 중이고 네. 육사도 검토 중이에요? 육사는 자체적으로 종합 발전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는 지금 결정된 건 아니고 둘 다. 네, 육사나 네,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홍범도함 한명 변경 검토를 위한 검토의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어제 해군에서 홍범도함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아니 국방부는 한다 그랬잖아요.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라고 제가 검토를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정리를 좀 합시다. 이거 헷갈리니까. 질문을 하셔서 정리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홍범도함은 애매한 상황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대변인 우리 JTBC 김윤경 기자 질문에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직접 참여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성 등 의혹에 대한 역사적 자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클립을 돌려보면 아까 김민관 기자가 분명히 재차 질문한 게 자유시 참변에 직접 가담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그랬다는 거는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서 우리 독립군을 살해하는데 가담했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드린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십니까? 자유시 참변 연관성 등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근데 이게 그러니까 네. 자유시 참변을 직접 가담한 게 아니라 네네. 이후에 사후 정리 과정에 홍범도 장군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유시 네. 참변에 이분은 절대 안 들어갔어요. 아, 그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근데 그렇게 읽히게 지금 글을 써놨어요. 이분들이 이거 누가 만든 자료죠? 어떤 자료? 이 자료 국방부 입장문 이거 국방부 입장 관련 부서와 저희가 논의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전력원하고 우리 정책실에서 만든 거잖아요. 정신전력원은 연계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제 정책실 관련 부서 등에서 받은 입장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우리 근현대사 아니면 독립운동사 전공한 분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논쟁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국방부가. 네, 물론 이제 여기 입장문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이 나열돼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의문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입장은 여러 가지 이 배경에 대한 질문이 있으셔서 우리가 검토하게 된 이유 등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자, 보세요. 독립운동 업적은 업적대로 평가하되라고 써놓고 독립운동 업적은 한 줄도 안 썼어요. 이게 있고요. 다음에 홍범도 장군이 활약했던 20년대는 레닌의 공산당이고 그거 북한군을 사주해가지고 6.25 남침을 한 공산당은 그건 스탈린의 공산당이에요. 레닌의 공산당과 스탈린의 공산당은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보단 더 커요. 근데 그거를 같은 공산당이라고 봐버리면 어떡하냐. 이건 되게 논쟁적인 부분인데 이걸 단정해가지고 레닌의 공산당과 스탈린의 공산당을 같은 걸로 봐버리면은 문제 있죠. 이걸 저기 국방부에서 공문서로 이렇게 내가지고 기자한테 줘버린다는 거는 이거 문제 있죠. 역사 논쟁에 끼어드는 건 좋은데 역사 논쟁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치열하게 하는 거고 정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빨치산에 가입된 상태에서 빨치산 상태에서 그 봉오동하고 청산리에 참가했으니 이건 문제가 있다. 1920년대 19년대 빨치산하고 김일성하고 스탈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김일성 그때 몇 살이었어요? 김일성이 1912년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1919년부터 22년까지 빨치산 자격으로 전투에 참가했다고 이게 문제가 된다? 왜 문제가 됩니까? 저희가 입장을 드린 거에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실 수는 있는데 저희는 저희 입장을 정리해서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공문서라니까요. 국민을 향해 가지고 만들어낸 공문서예요. 네, 저희가 입장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역사적 식견도 없이 여러 의견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을 설명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홍 기자님. 네, MBC 연구표입니다. 그럼 결국 이제 어제 저녁부터 이제 입장문 주시고 하셨을 때 보도들에서는 이제 결국은 이제 국방부 앞에 흉상과 관련하여서 홍범도 장군 건만 이전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게 맞는지 정확하게 결정된 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어제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뭐 100번 뭐 이해해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한다고 쳐도 나머지 네 분은 오히려 이제 뭐랄까 초기 국방부 장관 하신 분도 이범석 장군도 계시고 이회영 선생은 말할 것도 이런 분들 같이 거론이 된 그 경위도 좀 궁금한데요. 결국은 이 네 분에 대해서는 안 옮기는 걸로 결정이 된 건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육사 총동창회 입장문에서도 이제 누군지는 언급하지 않고 6.25 전쟁을 일으키고 사주한 북한군, 중공군, 소련군 등에 종사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 인물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 홍범도 장군 의미하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육사 총동의 창회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떤 누구를 그러니까 육사가 지금 자체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육사가 자체적으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재정비 계획이 완전히 결론이 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이 설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한 분만 옮길지 또는 다섯 분이 다 옮겨지는지 그런 부분에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앞에 것도 홍범도 장군으로 이제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석중 기자님. 네, 저 홍범도 장군이 육사 명예 졸업생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런 증서를 받은 게 오늘 기사에 나온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육사의 명예 졸업생이 육사 건물에 흉상이 있는 게 어색하신가요? 네, 그거와는 좀 다른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혹시 그러면 명예 졸업장도 취소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건 뭐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구 기자님. 아, 네. 어제 그 입장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청산리 봉오동 전투에 그 빨치산으로 가입했었던 의혹이 있다고 지금 어제 명시를 해주셨는데 그건 어떠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서 그런 의혹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네, 건가요? 그 문서 입장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문서인 거죠? 거기 홍범도 장군의 빨치산 증명서에 활동 기간이 명시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빨치산으로 가입해서 그 의혹이 있다는 참가했다는 네. 의혹도 있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어저께 입장문 보니까 맨 마지막 줄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의 강군으로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하고 나왔는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에서 근거한 겁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이유를 대셨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우리 어디에 있는 겁니까? 헌법에서 찾은 겁니까? 네, 그렇겠죠. 네. 우리 헌법이 어디도 자유민주주의 없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지. 근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어느 헌법에 들어오신지 어느 헌법에서부터 들어오신지 아십니까?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 잘 모르겠어요. 가장 흠정없죠. 헌법이라고 하는 입헌민주주의 헌법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 이념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만 배제하는데 북한식 사회주의가 오기도 전에 50년 이전에 사망하신 홍범도 장군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정하시는 겁니까? 배제하는 거면 제가 추가로 드릴 답변 없습니다. 네, 다른 질문. 네, 강국진 기자님. 그 어제 브리핑에서는 홍범도 장군의 공적을 뭐 폄훼하거나 평가하는 것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어제 나온 저녁에 나온 자료는 뭐 읽는 입장에서 보면 뭐 폄훼하고 평가하는 걸로 일단 비치는데 그 지금 국가유공자 1962년에 대통령장을 수여를 했고 여기 지금 국가보훈처에 있는 그 독립유공자 공적 정보에 보면 자유시 참변 부분에 대해서 소련 공산당의 배반으로 독립군은 무장이 해제되고 포로가 되는 등 소위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약간 피해자 쪽에 가까운 이제 언급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독립유공자 공적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한 내용이 지금 있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부 차원의 가장 공신력 있는 해석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국방부에서 지금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은 거란 말이죠. 네, 그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평가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그래서 뭐 다른 어떤 폄훼할 그런 어떤 법적인 권한이 국방부에 있는지 좀 묻고 싶고요. 그래서 이건 월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요. 네, 일단 그거 좀 묻고 싶습니다. 입장문 보시면 홍범도 장군께서 항일 무장투쟁을 통해 독립운동하신 업적은 부정할 수 없으며 정부도 이를 인정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을 수여하였고 국방부가 이를 폄훼하거나 부정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네 신대웅 기자님. 일단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국방부로 이렇게 국가 안보도 도움 안 되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안 되는 기사들이 지금 한 달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 지적보다는 이게 뭐 이렇게 간단한 의견 하나랑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입장문은 참 국방부 출입기자로서 아 우리 국방부 인문학적 소양이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라는 되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재판위원 활동하신 거는 오히려 독립군 옹호하려고 변호하려고 했다는 평가가 더 많고요.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 바꾸셨지만 자유시 참변 같은 경우는 이건 수십 년 공부하신 역사학자들도 이게 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보신 거 보면 의혹 있다, 뭐 의혹 있다 하고 뭐 두 군데 나오고 뭐 평가 임 뭐 이렇게 하고 다 인용문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국방부에서 정부 기관에서 이걸 갖다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낼 수 있는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서 뭐 전반적으로 좀 재검토가 필요하고 나중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될 만한 입장문인 것 같습니다. 그 빨치산 같은 경우도 이제 파르티잔에 넘어온 말이잖아요. 이거 비정규군이에요. 이 당시 우리나라 군대도 없고 국가도 없는데 이 당시 독립운동한 사람 다 빨치산이잖아요. 다 비정규군인데 이걸 갖다가 6.25 전전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김일성 태어나기 전에 그때 활동한 걸 빨치산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럽고 이게 천박합니까? 이런 거 이거 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네.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어저께만 말씀하신 게 11월 작년 11월 때부터 검토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부터. 네. 네. 작년 11월 때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뭐 국방부와 이제 육사간의 협의도 좀 있었다고 했는데 장관께서 올해 3월 달인가 잠수한 승조원분들 격려하시러 홍범도함을 올라타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게 뭐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좀 배경이 있는 겁니까? 아니 그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홍범도함은 장관께서 현장에 가시는 일정에 따라서 그 홍범도함 장병들을 격려하고 하시는 거고 지금 이 그 논란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범도함 장병들은 또 지금 현재 필요한 임무를 열심히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